자, 다음은 이제 만성 췌장염입니다. 자, 만성 췌장염은 앞에서 공부한 거와 마찬가지로 췌장 내에 다발성 어떤 칼시케이션이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칼시케이션이 한계가 아니고 다발성으로 보일 적에는 췌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모를 정도만큼 상당히 고음형으로 다 대치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판크라스 위치에서 아주 멀티플 칼시케이션이 쭉 보이고 후방 어커스트 섀도우와 포스테리어 섀도우가 상당히 많이 지저분하게 관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SMA 상장관막 복막이 되는 것이고요. 요 앞에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스프링 페인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의미는 가질 수 없습니다만 여기 와서 상장관막 정맥이 관찰되고 있어요. 그리고 헤드는 여기서도 이렇게 헤드가 되는 것이고 바디 테일이 연결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 내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멀티플한 그 칼시케이션이 보이면서 후방 어커스틱 섀도우가 관찰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잘 관찰되고 있어요. 이것은 판크레아틱 덕트내에 관찰 되고 있는 판크레아틱 칼시케이션이 멀티플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만성 췌장염과 동반된 다발성 결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리버가 보이고 있고요. 판크레아스가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판크레아틱 덕트가 지금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테일 과 바디 쪽에서 보이고 있는데 쭉 연결되어서 가는 그 과정에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에코제닉한 패턴이 길쭉한 게 하나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판크레아틱 덕트 내에 관찰되는 판크레아틱 칼시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섀도우가 관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판크레아틱 칼시케이션은 덕트 내에 있으면서 그 췌장 자체의 실질 조직이 매우 위축이 되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만큼 작아진 모습입니다. 잘 관찰되지 않는데요. 자, 어쨌든 지간에 이 판크레아틱 덕트가 늘어나고 그 내부에 석회화가 있다. 그리고 판크레아스가 잘 관찰되지 않을 정도만큼 파렌카임이 위축되어 있다. 이것은 만성 췌장염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만성 췌장염과 동반된 칼시케이션 그리고 덕트 딜레테이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그 만성 췌장염과 동반된 담도 확장, 그 췌장관 확장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는데요. 그 내부에 이제 그 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췌장이 헤드가 관찰되고 헤드 부분에 다발성 결석이 쭉한 군데 모여서 뭉쳐 있는 양상이고, 그리고 여기 아주 불규칙한 상태의 시스틱한 패턴이 보이는 것은 판크레아틱 덕트입니다. 판크레아틱 덕트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느냐? 이 내부가 사실은 넓게 확장이 되어 있으면서 그 내부에 결석도 보이고 괴사성 액체도 보이고 출혈성 액체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브리스도 보이고 그래서 완벽한 시스틱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지저분한 어떤 그 터비드한 그런 시스틱한 패턴으로 관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 현재 괴사성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괴사성 췌장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만큼 아주 상당히 지저분한 판크레아틱 덕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적에는 스프레닉 베인이 잘 관찰되고 SMV, 그 다음에 SMA, 판크레아틱 티슈가 잘 보이고 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 판크레아틱 테일 부분에 에코제닉한 게한개 보여요. 프로브를 조금 틀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한 개뿐만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관찰되고 덕트가 쭉 확장된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는 이거 만성 췌장염과 동반된 다발성 결석 그리고 늘어난 판크레아틱 덕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이번 이제 판크레아스는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판크레아틱 덕트 내에 쭉 늘어선 결석을 잘 묘출시키고자 이렇게 프로브를 대고 검사한 겁니다. 덕트가 늘어났어요. 쭉 연결되었다 보니까 헤드 부분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떤 칼시케이션이 관찰되고 있고요. 요 석회화 때문에 후방이 덕트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와 같이 대개가 이제 그 판크레아틱 덕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석회화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주변을 봤을 적에 판크레아틱
노말 티슈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위축이 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만성 췌장염과 동반된 판크레아틱 덕트, 또그 내부에 동반된 다발성 결석,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